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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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잉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MC 제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MC를 맡게 된 프로미스나인의 지현입니다. 와우. 네. 잘 부탁드려요. 제 10회 잉크 콘서트 MC로 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기분이 네. 어떠신지 궁금해요.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MC를 맡게 돼서 또 뭔가 설레는 기분도 있고 맞습니다. 또 제가 태어난 인천에서 인천에서 네. MC를 맡았다고 하니까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아, 네, 또 그리고 지현 씨는 오늘이 MC 정식 데뷔라고 맞아요. 들었습니다. 많이 떨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아, 네, 좀 많이 떨리고요. 네, 저는 잉크 콘서트는 멤버들이랑 무대로만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 MC, 첫 MC를 잉크 콘서트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잘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네, 정말 해볼게요.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실 테니 감사합니다. 힘 확 받으십시오. 네. 네. 자, 그러면 또 제노 씨는 인천과 인연이 깊잖아요. 혹시 네, 제노 투어 인 인천 콘텐츠를 찍는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인천에 뭐 명소가 있을까요? 제가 가끔씩 바다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맞아요. 어릴 때도 그랬고 왕산해수욕장을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. 휴가 때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왕산해수욕장 가셔서 한번 물놀이 하시고 바다 좋겠다. 보시고 노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노을 너무 좋죠. 저도 네. 원래 평상시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래서 말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되고 다음번에 저도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이제 인천 언택트 K-POP 트립을 떠나기에 앞서 두 분이 생각하는 오늘의 여행 컨셉은 무엇인가요? 아무래도 저 팬분들이 얘기해 주시기로는 저희의 눈웃음이 굉장히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이번 여행 컨셉은 눈웃음으로 한번 아 눈웃음 너무 좋습니다. 네. 네. 자 그럼 벌써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. 네. 벌써요? 네. 눈웃음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. 두 분. 그럼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. 네 맞습니다. 바로 오늘 잉크 콘서트 MC를 맡은 제노 씨, 지현 씨의 찰떡 케미 엿보기. 아~ 두 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. 네. 네 바로 그 게임은 이심 전심 게임이고요. 아~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케이. 네. 제 10회 잉크 콘서트 MC로서 나의 매력은 A. 별보다 반짝이는 미소. B. 달콤 스윗 목소리. 하나, 둘, 셋. 목소리. 미소. 안 맞는 것 같은데. 약간 눈웃음은 근데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. 눈웃음 되게 비슷하세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점점 맞춰가면 되죠. 네, 네. 네.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내가 생각하는 MC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A. 또박또박한 발음. B. 유연한 대처 능력. 하나, 둘, 셋. 발음. 오. 아, 둘 상의하시면 안 돼요? 아, 상의하셨나요? 아, 네.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. 들으셨나요? 네.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, 재현 씨? 일단 MC면은 정확하게 그 MC의 대본의 그런 딕션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발음도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됐습니다. 네, 잠시 후 본방송에서 두 분이 어떤 또 찰떡 케미를 이렇게 자랑하게 될지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네. 질문해 보겠습니다. 인천 여행을 꼭 와야 하는 이유는 이제 포토 명소 아니면 먹방. 자, 하나, 둘, 셋. 먹방. 아, 그럴 수 있습니다. 어떡하지? 먹는 걸 좋아하시고 네.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면서 네. 그럴 수 있으니까. 네. 맞아요. 네. 뭐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? 저는 회를 굉장히 좋아해요. 회. 네. 인천에 혹시 뭐 맛있겠다. 인천에 오면 꼭 이거는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일단 횟집 무조건 찾아갑니다. 횟집이요? 횟집을 무조건 찾아가서 회를 먹거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자 그럼 오늘의 포부와 함께 팬분들을 자동 미소 짓게 할 윙크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윙크? 네. 윙크하면서 하면 되는 건가요? 네 이제 팬 네, 여러분들 위해서 인사와 함께 이제 윙크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윙크를 하시면서 네네, 한식 이제 지현 씨부터. 아 네. 네, 저 이번에 첫 MC를 맡게 됐는데요. 잉크 콘서트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. 네, 제노 씨와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된 MC로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인천의 추억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후. 하나, 둘, 셋. 만관부. 만사부. 와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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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